아직 어려서 한글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한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뭐 여기 와가지고 직접 체험해 보면서 채린이가 이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직접 이제 극단 연극해 주시는 것도 보고 해가지고 즐거웠던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피리도 불고 배드민턴도 치고 줄넘기도 했어요. 직접 식물을 심고 물을 주면서 새싹부터 나중에 이제 열매까지 자라는 게 학교에서 아직 배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서 그런 것들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문화예술 교육 주간 행사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내년에도 오고 싶어요.